올해 제주산 마늘 수매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농민들은 수매 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서 인건비, 생산비를 감안하면 남는 게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궂은 날씨 때문에 설상가상 작황까지 좋지 않아서 가격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대정읍의 한 마늘밭.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건조 작업을 마친 마늘을 잘 다듬어 빨간 망에 옮겨 담습니다. 곳곳에 마늘망이 쌓여 있지만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단 아쉬움이 더 크게만 느껴집니다. 인건비와 비료값 등 각종 생산비가 치솟으면서 사실상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그럼 들은 거냐? 이거 10자년 울린 안에 들임수다. 이득 거서 마시면 이거 마이너스 됐어. 우리는 이거 마이너스 됐어. 이거 이제 계산행 들어봐야죠. 마늘 주산지인 대정읍의 경우 당초 올해 마늘 생산량이 12,000톤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0,000톤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낮은 기온과 최근 잦은 비가 이어지며 마늘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무릎뼈 생겨가지고 상태가 이게 단단하지 않은 경우 원래 수분도 많이 함유하고 외관도 좋아야 하는데 이렇게 외관이 안 좋은 부분들은 상품으로서는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수확량이 줄고 작황도 좋지 않지만 마늘 수매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마늘을 실은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건품과 상하차 작업 등 올해 산첫 마늘 수매가 한창이지만 바라보는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대정농협의 올해 마늘 수매 단가는 킬로그램당 3,200원. 지난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4,400원에 비해 1,200원이 낮은 가격입니다. 농민들의 기대치에는 부족한 수준입니다. 4,500원 하다가 3,200원 하니까 또 반면에 경영비는 더 올랐지. 농가에서는 그 박탈감이 더 크죠, 그래서. 정부 정책을 좀 원망하는 거죠. 수입, 그 물가 정책을 잡는다고 이제 수입을 해서 이제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게다가 젊은 층의 입맛 변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스페인산 마늘 소비와 중국산 김치 수입 등이 증가하면서 제주산 마늘 소비가 감소하는 게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계약한 농가에서 전량 우리 수매하기로 이사해서 결정이 돼서 오늘부터 수매를 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이런 단계를 안 거치려면은 계약 체결하는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제주의 주 소득 작물 가운데 하나인 마늘이 여러 악조건에 수년째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위태로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